내고 가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에 겨우겨우 차를 댔어요. 여기 차가 엄청 많네요. 뭐 크리스마스가 뭐 대단한 날인가요? 저한테는 그렇게 뭐 평소에도 그렇게 큰 의미를 막 부여했던 그런 날은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런 날 있잖아요. 막 크리스마스, 막 무슨 샌드위치 연휴,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갈까 궁리하게 되는 날들, 그런 날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게 되게 좀 우울한 날도 많았거든요. 나도 놀고 싶다, 나도 어디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어요. 아무래도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, 특히 뭐 이렇게 식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휴일일 때 제일 바쁘고 힘들잖아요. 장사를 할 때는 이런 날이 되면은 아 이번 달에 며칠 며칠 이는 빨간 날이네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아 이날 알바가 빵꾸 내면 안 되는데 누가 못 나온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부터 먼저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. 모든 걸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. 그게 당연한 건데도 그게 힘들더라고요. 어떻게 뭐 세상을 혼자 살아가겠어요.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주고 그게 당연한 건데도 저는 그게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.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. 그런 것들이.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엄청 빨리 끝났어요. 지금 7시 반. 재료 소진 다 하고 집에 이제 갑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는 손님들이 이제 문 닫는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번 주 안 가면은 이제 못 먹겠구나 이러시면서 한 번씩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고 기분 좋게 오늘도 저도 그래서 저녁은 조금 집에 가서 쉬면서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내일이랑 모레 이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모자란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트 가서 조금 구매를 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요.